첫 번째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관한 자세를 고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탭스식 사고라고 제가 언급했던 그 사고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컨설탭스 수강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맞춰야겠다는 집착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컨설탭스 수강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조민우라고 합니다. 저는 1월 15일 탭스 시험에서 교점치였던 327점을 368점으로 달성해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에서는 사회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2022년 후기 대학원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탭스 시험을 보게 된 이유는 대학원 진학 때문입니다. 그런데 토플이나 토익을 볼 수도 있었는데, 제가 토익은 예전에 본 적이 있어서 다른 시험을 준비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토플은 스피킹과 라이팅을 단기간에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탭스 시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컨설탭스를 수강하기 전에는 탭스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어 공부를 한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수능 이후로 거의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영어 공부를 할 일이 있다면 저는 문법을 좀 집중해서 공부해왔습니다. 왜냐면 단어는 모르면 찾아볼 수가 있지만 문법을 몰라서 해석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법 공부는 어려서부터 기초부터 어려운 부분까지 열심히는 했지만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제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영어 광고를 보거나 또는 읽거나 할 때, 광고는 내가 필요한 부분만 볼 수가 있고요. 또는 공지 또는 공문을 볼 때는 어떤 게 중요할지 모르니까 다 읽어야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책을 본다든가 논문을 볼 때는 내가 필요한 것만 능력이 되는 한에서 뽑아서 읽을 수가 있지만,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도 없었고 확신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풀든지 어떻게 읽을까가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컨설탭스는 어떤 강사가 가르치느냐를 얘기하지 않고 당신이 어떤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공부법을 얘기하고 있어서 제가 믿음이 갔고, 확실한 문구를 줘서 믿음이 갔습니다. 그 확실한 문구란 이대로만 하면 327점, 387점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을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본것 같아요. 그래서 컨설탭스가 끌려서 컨설탭스를 수강하게 됐습니다. 제가 리뷰에서도 써놓았지만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은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약간 어설픈 완벽주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완벽주의라는 것은 어떤 것을 공부할 때 정말 기초부터 어려운 것까지 끝까지 다 해야 한다는, 그래서 무언가를 골라서 공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컨설탭스를 수강하지 않았더라면, 예컨대 문을 공부한다면 아마 어떻게 의문문을 만드는지서부터 도치 그리고 심화된 가정법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를 했을 텐데, 다행히도 컨설탭스에서 공부해야 하는 것들을 알려주셔서 제가 어설픈 완벽주의를 버리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은 더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확신을 얻고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맞춰야겠다는 집착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이 저한테 필요한지를 알게 됐고요. 어떤 유형은 필요하지 않은지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 유형은 버렸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어떤 파트 또는 분야를 버려도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강사님께서 확신을 갖고 말씀을 해주셔서 믿음이 갔고요. 그리고 탭스의 배점 원리를 보고 난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틀려도 괜찮을 것 같고 쉬운 문제를 틀려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남들도 맞추지 못할 만한 어려운 문제는 제가 어차피 공부를 해도 안 될 거고요. 그거는 찍어서 맞추기를 기대하면 되고, 쉬운 문제를 제가 틀린다면 다른 사람들은 많이 맞출 것이고 그러면 제가 깎일 점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틀려도 쉬운 문제를 틀려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혀 부담을 갖지 않고 몇 가지 분야는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탭스식 사고입니다. 탭스식 사고라는 것은 탭스를 풀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어떤 논리로 풀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탭스 문제를 풀다 보니 답을 고를 때 선지를 보면 이 선지가 답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이 선지가 옳은가 그른가라기보다 답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시험이라고 강사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렇다면 이 선지가 비약이다, 그리고 이 선지는 너무 광범위하다, 이 말이 어떤 말일까를 계속 생각을 해봤 는데 처음에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생각을 해보니 아무래도 반박할 수 있고 없고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선지가 비약이라면 말도 안 되는 말이 뒤에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광범위한 선지라면 그 답이 요구하는 그것을 담아내기에는 너무 큰 얘기라서 역시나 반박 가능한 얘기들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박 가능한 선지는 답이 아닐 것이다 라는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반박 가능하다는 것은 숨은 전제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비약하려면 그 답과 비약 사이에 숨은 전제가 있겠죠. 그리고 광범위하다면 그 광범위한 선지가 깔고 있는 어떤 전제가 있겠죠. 하지만 답을 보면 생각보다 간결한 경우가 많고요. 그 답에서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정확하게 문제가 묻는 것을 그 답만 간직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선지들은 그 답을 포함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포함한다면 어떤 다른 전제들까지도 함께 갖고 있어서 헷갈리게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만 들어도 아시겠지만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오래 걸렸지만 뒤에 가서는 문제가 어려워진다거나 지문이 복잡할 때도 그리고 꽤 어려운 낚시 성질 이런 것들이 많더라도 이 원리를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 나중엔 답을 쉽게 고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컨설탭스 수강을 통해서 독해 점수를 올릴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원래 독해를 문장 단위로 했었는데 컨설탭스를 수강하고 나서는 문단 단위로 독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한 문장 한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제대로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보다는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이 문단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가 뭐 인포 유형이든 메인 유형이든 퀄리티 유형이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단 단위로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어려운 어휘들이 나오는 문장 또는 문단에서 그 어휘를 추론하는 것도 많이 중요하지만 그 어휘가 없다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초점을 맞춰서 했습니다. 예컨대 제가 단어에서 undermine이라는 단어를 보았는데요. 강사님께서 아래를 mine 이렇게 파낸다. 그래서 집안을 약화시킨다 라고 추론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그거를 추론할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단어가 없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니 어느 정도 그 단어를 가려놓고 물음표라고 해놓고 해석을 하는 것과 그리고 강사님 처럼 추론을 하는 것과 둘 다 어차피 정확히 그게 어떤 뜻인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 단어가 없을 때는 어떤 문장이 만들어지는가를 한국어로 해보니 얼추 그런 문장이 들어가지 않을까? 얼추 그런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 아니고 강사님이 하셨던 부분과 굉장히 비슷하고요. 다만 그 단어를 아예 없애놓고 문장을 만들면 빠지는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갈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접사나 아니면 어근의 의미를 통해서 어휘를 추론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몇 번 해보시고 어떤 게 본인에게 맞는 공부법인지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컨설탭스를 수강하기 전에는 청해와 관련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공부법에 대비해서 말씀드릴 거는 없습니다. 제가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한 노트테이킹과 그리고 모범 답안에 있는 노트테이킹을 비교하는 작업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명사를 중심으로 노트테이킹을 많이 했었는데 모범 답안을 보니까 동사 그리고 문장 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 노트테이킹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강사님께서 노트테이킹은 정답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면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노트테이킹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문장의 핵심을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사를 찾는 게 그 문장의 핵심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트테이킹의 목적이 기억을 위한 기록이니까 그 문장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담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을 찾아내서 노트테이킹을 해야 되는데 본인 마음대로 하다 보면은 들리는 것만 할 수도 있고 또 포인트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의 포인트 는 무엇일까를 스크립트를 보면서 대조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컨설탭스의 모범 답안은 어떻게 했는가를 보시면서 이 문장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그걸 잘 했나를 체크하시는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실전에서 노트테이킹을 처음에는 괜찮게 했는 것 같은데 뒤에 파트 3 그리고 파트 4로 넘어가면서는 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조금 더 많이 썼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제 스스로의 아쉬움이 들어서 저 같은 노트테이킹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컨설탭스를 수강하고 어휘와 문법도 성적이 올랐습니다. 어휘 같은 경우에는 387점 수강생들에게 제공하는 빈출 수거 그리고 빈출 단어 각각 8순위와 900개 단어 있죠. 그거를 열심히 공부를 했고 특히 수거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휘 문제에서도 나왔고 청해 독해에서도 도움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이걸로는 충분하니까 다른 단어집을 공부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법은 사실 컨설탭스 커리큘럼보다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는 기본적인 개념은 다시 보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개념은 이미 한번 공부를 한 경험이 있었던 문법은 다시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관계대명사라든지 아니면 가정법이라든지는 기본 개념만 보고 가셔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한번 정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문법 모의고사 또는 문제집을 갖고 계시다면 하루에 하나 정도는 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긴 시간을 드리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 목표 점수는 327점이었지만 387점 커리큘럼을 수강을 했고요. 그리고 387점 커리큘럼을 수강하면서도 327점 커리큘럼을 조금 섞어서 제 나름대로 다시 조합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청해 파트는 좀 자신이 없기도 했고 공부하는데 재미가 없기도 했어서 327점 커리큘럼에 맞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트 1, 2를 공부했고요. 파트 3를 공부하고 파트 4의 메인까지만 공부를 했습니다. 파트 5는 아예 건드린 적이 없고요. 그리고
파트 3, 4의 인포 유형도 수강을 하기는 했지만 수강만 하고 따로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독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좋아하기도 하고 자신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387점 커리큘럼대로 모든 유형을 다 수강을 했고요. 문법과 어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7점 수강생들에게 제공되는 빈출 수거, 빈출 어휘, 그리고 빈출 연음도 같이 들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단어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27점 커리큘럼에는 빈출 단어 500개와 문맥 응용 훈련이 있고요. 387점은 빈출 단어 900개와 문맥 응용 훈련, 그리고 동의어 공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900개의 모든 단어의 동의어를 공부하는 거는 제 시간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단어들은 제외했고요. 그리고 명사들은 제외하고 많은 뜻을 갖고 있을 동사들을 중심으로 동의어와 반의어를 공부했습니다. 실은 제가 시험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냐면은 독해는 준비한 것만큼 또는 그것보다 더 잘 본 것 같은데 청해 부분에서 너무 많이 틀린 것 같아서 목표 점수인 327점을 달성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점수 발표가 난 걸 보고 제 생각보다는 청해 점수가 잘 나와서 목표 점수까지 넘어서 기뻤고요. 근데 다만 독해 점수가 사실은 조금 더 높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 기쁨을 조금 누를 만한 겸손함도 동시에 얻어서 좋기도 했고 또 조금 기분이 다운되기도 해서 두 가지 양가 감정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좋았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요. 절대로 TAPS 시험에 있어서 진리나 공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368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점수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다른 수강생분들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응원을 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생각에 컨설 TAPS를 통해서 영어 실력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영어 실력을 더 발굴해서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영어 실력을 갖고 계실 겁니다. 강의를 통해서 그 실력을 발휘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게 될 거고 그건 반드시 언젠가는 나타나게 될 테니까 자기 자신을 꼭 믿으시고 공부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